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 어느 팀보다 승리가 간절한 두 팀. 경남개발공사와 광주도시공사의 1라운드 마지막 경기 의정부 실내체육관으로부터 중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2017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의정부 시리즈 마지막 날 첫 번째 경기 경남과 광주, 광주와 경남의 경기 지금부터 중계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에 92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남은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오늘 3일째인데 오늘 경기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피 터지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그런 맞대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경기 광주와 경남, 이 경기도 오늘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자부의 또 1라운드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더욱더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오늘 첫 경기 7, 8위 좀 하위권이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또 자존심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즌 시작할 때 뚜껑을 열어봤을 때 두 팀이 1라운드 마지막에 만나는데 조금은 승리도 챙기고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팀 사정이 좀 있었던 팀도 있고 이게 또 승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 승이 없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꼭 승리를 1승을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애착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가 지금 도전하는 팀이고 또 많이 쌓아가는 팀이기 때문에 많이 어느 경기 가운데서 많은 노력들을 쏟아야 되는데요. 하지만 오늘 경기 많은 노력들을 쏴야 되는데 자, 지금 순위표를 한번 보고 계십니다. 순위표를 한번 보고 계십니다. 순위표 보시면 1위부터 8위까지 순위가 있는데요. 자, 순위표를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음악이 계속 나와가지고 저희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자, 정식으로 다시 이어갑니다. 1위부터 8위까지 순위표를 보시는데 자, 광주와 경남이 지금 최하위에 두 팀이 머물러 있고 승리가 올 시즌 없습니다. 자, 하지만 올 시즌 작년과는 다른 경기력을 보여줘서 조금 기대를 했었어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다른 팀에서도 영입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드래프트 순위 1순위인 골키퍼를 또 영입을 해서 네. 조금 더 변화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1라운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광주도 2라운드에서 박종 선수를 영입하면서 골키퍼를 또 보강을 했고 또 많은 선수들이 영입되어 왔는데 부상 선수들이 좀 많으면서 좀 힘든 1라운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또 서로 간에 아직까지는 손발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또 어린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워낙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고 감독 코치도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부상 선수들이 나오고 또 복귀한 선수들이 또 있는데 또 부상 선수들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네. 또 늘 항상 시즌 때만 되면은 부상이 나올까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광주와 경남 선수들은 좀 안 다쳤으면 좋겠고 점점 경기를 치를수록 더 끌어올라와서 상위 팀들에게 좀 위협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계속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자, 양 팀의 맞대결 오늘 펼쳐집니다. 7, 8위 맞대결이기 때문에 두 팀 오늘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판입니다. 자, 오늘 경기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갈지 그리고 어느 팀이 승점을 가져갈지 한번 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도시공사 선수 명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린, 김지희, 정소영, 조하랑, 이수영, 구예진, 김수정, 김혜진, 허유진, 서은지, 강주빈, 강경민, 천혜수, 박조훈, 서명지, 김은희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도시공사의 감독 유석진 감독이 오늘도 벤치를 또 이끌고 있고요. 이어지는 경남개발공사입니다. 경남개발공사 연수진, 원미나, 박하연, 전유영, 권은희, 전나영, 이가희, 김미정, 이설화, 김주영, 김보은, 이유진, 박세영 선수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경남은 최성훈 감독이 계속해서 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광주가 참 이 저희가 소개드릴 때 선수는 참 많은데 못 뛰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또 부상으로 인해서 또 강경민 선수, 아주 재간둥인 강경민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또 수술이 또 잡혀 있다고 합니다. 날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경기에 투입이 안 될 것 같고 또 정소영 선수 역시 또 지난 시즌까지 SK 슈가글래드즈에 있다가 영입이 되었는데 그 선수 또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투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광주가 차포를 다 떼고 경기를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오늘은 광주가 먼저 공격을 하고요. 하얀색 유니폼 경남개발공사가 수비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모처럼 만에 허유진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부상 선수가 복귀를 했는데 또 부상 선수가 발생해서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러면서 들어오자마자 허유진 선수의 7m 드로우가 주어졌습니다. 자, 허유진 선수 오랜만에 저 밝은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저희도. 자, 7m 드로우는 강주빈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자, 7m 드로우 강주빈. 골키퍼 박세영 7m 드로우 첫 번째 막았어요. 막았군요.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자, 저희만 표정 변화가 있고 박세영 골키퍼는 표정 변화가 없네요. 맞습니다. 아, 네. 늘 항상 똑같은 표정을 가지고 있는 박세영 골키퍼예요. 아마 본인도 속으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자, 첫 번째 7m 드로우 광주가 놓쳤습니다. 경남은 잘 막아냈고요. 경남 첫 번째 공격 가운데 이설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박하얀 그리고 김보은. 자, 경남은 베스트 멤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경남개발공사는 또 오늘이 또 두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몸에 배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반면에 광주도시공사는 네. 오늘 또 첫 경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장감이 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있어 있음으로 인해 한 달간 리그가 잠시 쉬었기 때문에 자, 양팀이 오늘 광주는 첫 번째 그리고 경남은 두 번째입니다. 자, 피시보걸로 왔죠. 박하얀 뒤로 다시 안쪽! 아, 실책이 나오네요. 자, 아무래도 오늘 두 팀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안쪽 잘 줬죠. 이수연! 아, 들어갔어요. 자, 골대 상단을 맞으면서 이수연의 슛이 들어갔고 곧바로 공격 시작하는 경남 박하얀 마운드 7m 드로우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서은지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어요. 자, 광주의 서은지 선수에게 경고입니다. 자, 선지 선수가 오늘 오랜만에 센터백으로 공격에서 보였는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수비에서는 경고를 받습니다. 자, 골키퍼 박정훈. 자, 이 골키퍼도 1순위, 2순위를 다퉜던 골키퍼인데요. 그렇습니다.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네. 선수이죠. 들어갔습니다. 원미나 성공. 자, 양팀 골키퍼가 7m 도로 하나씩 하나는 맞고 하나는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원미나 선수의 첫 번째 득점. 오늘 이 두 팀 7-8이 대결이기도 하지만 이 양팀 골키퍼의 대결도 치열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박세영 선수가 언니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신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대결도 한번 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지 가운데 허유진. 허유진 돌파! 들어왔어요. 자, 허유진이 오늘 그동안 못 뛴 걸 한을 푸나요? 그렇습니다. 뭐 오랜만에 나와서 몸이 좀 무겁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 외로 오늘 아주 좋은 활약을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는 허유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안쪽 김보은 열렸죠. 득점합니다. 이번에는 피보 패스가 잘 들어가는 경남입니다. 김보은의 득점. 2대2. 자, 양팀 시작하자마자 물러서지 않고 득점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상대가 상대니만큼 서로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한판입니다. 자, 오늘 경기 양팀 모두에게는 큰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경기인데요. 허유진 다시 돌파! 허유진 마운드! 7m 드로우를 또다시 얻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허유진 선수가 몸이 상당히 가벼워진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못 뛴 것을 한을 뜯는 듯한 그런 네. 오늘 발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선수들이 뛰다가 못 뛰면 또 뛰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 김수정 7m 드로우 성공. 김수정이 7m 드로우 차분하게 성공하면서 3대2가 됐습니다. 초반부터 양팀 득점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설화. 다시 김보은이 돌면서 뒤쪽으로 던져줬습니다만 원미나가 다시 뒤로. 자, 모든 선수가 공을 잡아보면서 공격하는 경남. 자, 선지가 나오면서 파울을 그렇죠. 끊었습니다. 그 길을 먼저 차단을 잘 해줬습니다. 네. 자, 다시 봅니다. 왼쪽으로 박하얀. 박하얀 슛 빗나갔습니다만 수비 파울. 슈팅 던질 때 밀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박하얀 가운데로 원미나.
자, 이설아 하지만 앞에 김혜진 아 서은비 선수죠? 네, 서은지 선수죠. 슛 이번에도 막혔습니다. 자, 박정 골키퍼가 지금 만만한 골키퍼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엄민아 선수의 또 볼줄을 잘 알고 있는 서은지 골키퍼인 것 같고요. 박정 골키퍼고요. 네. 박정 골키퍼가 지금 한 경기 덜 치는 상태에서 81개의 세이브. 동일한 경기 때는 거의 1, 2위권에서 세이브 숫자를 다퉜던 선수입니다. 김수정. 중거리 슛 좋은 김수정. 자, 허유진 쪽으로 허유진 밀려서 넘어집니다. 스비 파울. 자, 초반에 허유진 선수를 경남은 계속 놔주고 있는데요.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김수정. 성지. 다시 가운데 김수정. 자, 하지만 김보은 앞에 가로막으면서 파울. 자, 다시 서은지 움직임 시작하는 광주인데요. 다시 쪼여옵니다. 김수정. 김수정 돌파. 오펜스 파울이네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또 속공으로 미드 속공으로 들어가죠. 자, 빠르게 가야죠. 원미나 공간이 보입니다. 원미나가 직접 오버슛 골대 맞고 나오네요. 아, 오늘 원미나 선수 득점이 아, 네.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초반에 좀 아쉬운 공이 많이 나오죠. 자, 하지만 이번에 천혜수의 슛도 골대 맞고 나오네요. 자, 아직까지 양팀 선수들이 득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또 들어가야 되는 공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몸이 뭐 완벽하게 풀리지 않은 듯한 그런 슈팅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네. 서서 이제 몸이 좀 뜨거워지고 달궈지면 또 다른 모습 보여줄 겁니다. 이설화 득점! 이설화의 과감한 중거리 슛 성공! 자, 이설화가 다른 경기 때도 이런 모습 저희가 많이 기대했었고 팀에서도 많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저런 중거리 슛을 많이 보여줬던 이설화 선수인데 올 시즌에는 아직까지 저렇게 아주 시원한 중거리 슛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오늘 결국 멋진 슛으로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네. 자, 이번 중거리 슛으로 자신감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진 가운데 김수정. 자, 안쪽 이수연 득점. 이수연 선수가 또 가운데서 공간을 또 만들어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수연 선수 완벽한 찬스를 김수정 선수가 패스 연결이 아주 정확했고요. 네. 자, 경남 빠른 움직임 하지만 두 명이 가로막습니다. 세 명이 다시 넘어졌고요. 다시 경남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수비 파울이었고요. 다시 가운데 이설아 왼쪽에 원미나 오른쪽에 박하연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뒤쪽 원미나 슈팅 모션 다시 뒤로 이설아 페인팅 올라가지 못합니다. 오른쪽 박하연 다시 이어봤습니다. 자, 원미나 안쪽 그대로 1대1 득점. 자, 김보은의 득점이 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김보은 선수와 원미나 선수의 콤비 플레이 분명히 피벗과의 사인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또 이 이수연 선수와 김보은 선수 두 피벗의 싸움도 좀 치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피벗의 맞대결 한번 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선수도 정말 잘했던 선수였고요. 다시 뒤쪽으로 이어집니다. 김보은 선수를 지난 시즌 신명 출신. 이번에 서은지 슛. 아, 들어가네요. 아, 골대 맞고 골키퍼 맞고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행운의 득점. 자, 골키퍼는 통과했는데 골키퍼 등을 맞으면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보시죠. 자, 다시 경남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5대4 광주가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반대 길게 잘 봤고요. 다시 가운데로 연결. 뒤쪽 이번에 실책이 나오는 경남입니다. 다시 광주 공격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5대4 10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초반 한 3분 동안 득점이 계속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양팀 실책도 조금씩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수비 득점을 주지 않기 위한 수비가 아주 압박 수비로 인해서 철저하게 마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 듯해 보입니다. 네. 다시 광주. 허유진이 뒤쪽. 김수영 마운드에 하지만 박세영 막았습니다. 그렇죠. 자, 빠르게 또 넘어가죠. 광주는 뒷걸음질 치고 있고요. 자, 몰아붙여야 되는데 전나영 다시 뒤로 옵니다. 하지만
수비가 자리를 다 갖췄습니다. 자, 다시 천천히 돌리고 있죠. 자, 아무래도 초반 실책을 좀 두려워하는 양 팀인 것 같은데요. 천천히 공을 돌리면서 공격 기회를 또 노립니다. 전나영 가운데서 이설아 바운드요. 하지만 이번엔 김수정 선수 네 얼굴에 맞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설아 선수가 신장이 작기 때문에 네. 점프를 떠서 슛을 때려봤지만 다시 보시면 부럭떴던 지금 이설아 네. 선수는 바운드 때리는 상황이었고 김수정 선수는 부럭뜨는 상황에서 얼굴에 조금 과해졌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마 쪽이라서 큰 충격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경남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천천히 박하얀 그리고 오른쪽 전나영 이설아 다시 박하얀 놓쳤어요. 자, 빠르게 가야죠 광주. 하지만 조금은 늦었고요. 경남 수비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혜진 직접 들어갔어요. 과감한 김혜진. 김혜진 선수의 드리블과 아주 자신 있는 네. 미들 속공으로 인해서 득점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1번 김보은 선수인가요? 경고가 주어집니다. 6-4 광주가 두 점 앞선 경기하고 있습니다. 11분 11초가 지나고 있는 전반전. 자, 원미나. 자, 다시 돌리면서 공을 만들어가는 경남. 자, 안쪽! 이번에 놓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찬스는 찬스인데 네. 패스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스로 이어졌어요. 참, 잘 봤는데요. 잘 뛰어들어왔고요. 마지막 하나 패스가 좋지 못했던 경남이었습니다. 6-4 두 점 리드 당하고 있고 앞서고 있는 광주. 자, 사운지 여전히 또 천천히 돌리면서 공격 시작합니다. 자,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광주의 실책. 이번에 속공 갈 수 있습니다. 3-1 찬스. 오른쪽 전나영 직접 올라갑니다. 전나영 하지만 막아내는 박지훈. 역습 또다시 넘어가는 광주입니다. 김혜진 가운데로 완벽한 이수현 찬스 득점합니다. 자, 완벽한 기회를 경남이 놓쳤고 광주가 역습으로 득점 성공합니다. 광주도시공사의 윤석진 감독이 경기 전에 잠깐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팀 분위기가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오늘 플레이하는 것을 보고 선수들 뛰는 거 화이팅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부상 선수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은 광주인데 자, 이렇게 되니까 또 경남에서 작전 시간을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 광주도시공사 선수들이 부상이 많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 선수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이것이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광주 선수들이 부상 선수가 있어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반면 경남은 또 보여야 될 선수들이 상대에서 안 보이니까 조금은 마음을 놨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미나 선수의 슈팅이 지금 골대를 맞으면서 또 플레이가 조금은 단조로운 그런 플레이로 인해서 조금은 끌려가는 듯한 그런 네. 초반인 것 같아요. 자, 경남 선수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경기들이 이번 시즌 거의 모든 경기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자, 그 경기력을 다시 끌어올려와야 됩니다. 자, 그래 오늘 끝까지 좋은 승부를 펼칠 수 있는 경남이고요. 자, 작전 시간 이후에 경남의 공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원미나 오른쪽으로 박하얀 다시 원미나 그리고 김보은. 김보은이 뒤쪽 이설화. 자, 허유진이 적극적인 수비 들어가지 못하는 경남. 자, 김보은 7m를 얻어냅니다. 자, 김보은 선수가 7m를 얻어냈는데 계속해서 김보은 선수가 이 백쪽으로 나와서 경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피벗인데도 불구하고 좀 답답함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에 그렇습니다.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친해져야 되겠습니다. 아직 네, 말을 한번 안 걸어봐서요. 자, 7m 드로우 원미나 선수입니다. 원미나의 7m 드로우. 자, 허유진 선수가 지금 쩔뚝거리면서 지금 걸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수비하는 과정에 김보은 선수의 무릎과 허유진 네. 선수의 허벅지를 부딪힌 것으로 좀 네. 생각이 들고요. 거기 상당히 아프거든요. 자, 침 쳐들어 성공. 원미나 침 쳐들어.
자, 원민아의 침투 드로우 성공되면서 7대5 오랜만에 경남이 득점을 올립니다. 오랜만에 경남의 득점 7대5 두 점차. 최성훈 감독 오늘 더 경기장을 바라보는 눈빛이 강렬합니다. 오늘 경남에서 또 응원단이 멀리 창원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버스 하나를 대절해서 응원단을 찾아와줬고요. 응원의 힘을 입어서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직 15분까지는 안 갔고요. 이제 15분이 지나면 선수들이 몸도 더 풀리고요. 그렇죠. 더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광주도시공사의 조아랑 선수가 또 투입이 됐네요. 오랜만에 또 들어왔어요. 전에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박세영 잘 막았고요. 아, 타이밍이 너무 아주 정확해요. 네. 빨리 가야죠. 김보은 직접 갑니다. 김보은 하지만 막혔고 그리고 경고가 나옵니다. 그렇죠. 김혜진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고요. 단순한 파울로 이어졌습니다. 자, 수비가 좋았던 김혜진 경고 하나로 실점을 막았습니다. 김혜진 선수의 경고. 자, 경남은 조금 석공에서 확실하게 또 마무리를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7대5. 하지만 공격권 경남입니다. 뒤쪽으로 이우진이 박하연에게 돌아서면서 하지만 조엽이 파울. 아, 곧바로 2분간 퇴장이 주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몸을 박하연 선수를 잡으면서 지금 한 바퀴 돌려지는 상황이 조금 강했기 때문에 바로 2분간 퇴장이 주어졌네요. 네. 자, 오랜만에 부상에서 돌아온 조하랑 선수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플레이에서 2분간 퇴장을 당합니다. 이효진 가운데. 자, 아, 박하연 쪽으로 줬는데 손수비에 걸립니다. 서둘지 않는 광주. 그렇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더 많은 경남개발공사 선수들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조금 미루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실책이 나온 듯해 보입니다. 네. 자, 경남 선수들은 본인들 한 명 한 명이 좀 욕심을 좀 부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혜진 다시 뒤로 서은비 왼쪽 이수연이 왼쪽으로 가서 가운데로 복귀 다시 가운데 한 명 부족한 광주인데요. 자, 경남의 수비가 좀 많아 보이는 느낌 패시브 걸로 와 있습니다. 자, 심판 휘슬 작전 타임이죠. 아, 작전 시간이군요. 맞습니다. 자, 오늘 휘슬 소리가 저희한테 크게 안 들려가지고요. 자, 광주의 작전 시간입니다. 광주의 유석진 감독 15분 17초의 전반전 작전 시간을 부릅니다. 자, 아무래도 광주가 한 명이 적을 때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패시브 사인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석진 감독이 작전 하나를 만드는 상황에서 완벽한 찬스를 내려고 하는 작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광주는 최근 세 경기에 강팀들을 만났습니다. 서울, 대구 그리고 부산을 만나서 계속해서 승점을 쌓지 못했지만 경기 내용은 갈수록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팀입니다. 자, 이제 1라운드 마지막 경기. 솔직히 시즌 전에 이 광주가 다크호스로 많이 예상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다크호스로 생각했지만 조금 의외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완전한 찬스를 선지가 완벽하게 빼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 전에 잘랐던 이수연이 이번에 놓쳤습니다. 빠른 공격 직접! 오버스텝이죠. 하지만 오버스텝이네요. 자, 이우진 선수가 오랜만에 과감한 돌파를 해봤는데 오버스텝이 선언됐습니다.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을 부려보는 저런 시도는 아주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반칙이 되든 어떻게든 좀 해서 카메라에 좀 많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존재감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존재감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엔 수비 성공. 패스미스가 나왔습니다. 자, 경남 계속해서 쫓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득점으로 이번엔 가야 되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왼쪽에서 득점. 전나영. 소리 없이 강한 전나영. 꾸준히 두세 골씩은 넣어주는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도 사다리 패스로 박하연 선수가 두 사람을 몰아주고 전나영 선수 찬스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상황에 전나영 선수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반대편의 가로채기 시도.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자, 2분간 퇴장당했던 선수는 들어오는 광주입니다. 7대6 한 점차. 서은지 뒤쪽으로 패스가 조금 높았습니다. 조금 위험했죠. 네. 다시 김수정 안쪽 이수연
세 명이 에워싸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세 명이 에워싸는 모습. 자, 경남이 전원 수비를 계속 해줘야 돼요. 허유진 하지만 박세영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런닝슛 박세영 골길 선방이고요. 양팀 골키퍼의 자존심 대결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엄민아 안쪽 잘 줬죠. 슛 이번에는 7m 들어온 레프리 타임. 또다시 2분간 퇴장 광주입니다. 서은지 선수 경고 누적으로 바로 2분간 퇴장이 주어졌고요. 네. 박가연 선수에게 7m 들어가 주어집니다. 7m 들어 김보은 선수가 준비합니다. 김보은이 준비하고 골키퍼는 계속해서 박정훈입니다. 7m 들어 성공. 김보은 차분하게 마무리합니다. 자, 김보은 선수가 참 이번 시즌 초반에 득점이 많이 없어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지난 경기부터 SK전부터 득점을 좀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과감한 김보은 선수예요. 생각나시나요? 지난 시즌에 7m 드로우 어느 골키퍼랑 맞서도 과감한 네. 슈팅으로 득점을 연속 이어갔던 김보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 하필이면 또 권한나 선수가 오영란 선수에게 가장 많이 맞혔던 경기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다음 경기 때 이 김보은 선수가 보니까 또 생각 없이 한번 꽂아놨던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네요. 과감했던 슈팅들이 네.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다시 그 과감함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이 선수들 2년차 징크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2, 3년차 때 제일 힘들어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네. 그걸 관리를 잘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나영 득점. 아, 전나영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8-7 경남 드디어 역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남응원단 이제서야 경남응원단이 활기를 되찾습니다. 경남응원단이 경기 전에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초반 조금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응원을 마음껏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경남응원단의 응원 모습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광주도 이번에도 실책이 나올 뻔했는데요. 광주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수비 손 맞고 사이드라인 아웃. 공격권 다시 광주입니다. 김수정 그리고 김혜진 다시 오른쪽 김수정 그리고 김혜진. 자, 김수정 선수가 중거리 슛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슛을 때리려고 하면 김보은 선수가 한 발 나와서 잡아주기 때문에 마음껏 지금 김수정 선수가 중거리 슛을 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퇴장당했던 서은지 선수가 투입이 됐죠. 김수정 마운드. 하지만 이번엔 빗나갔습니다. 지금 타이밍은 아주 좋았는데 골대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때리는 네. 슈팅이었고요. 김수정 선수가 정말 연습을 열심히 많이 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대구에서 이번에 광주로 이적한 김수정 선수 새로운 기회를 맞아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그 결과도 한번 보겠죠. 가로채기 시도 서은지 끝까지 몸을 날려봤습니다만 아쉽습니다. 이우진 다시 서은지가 끊어냅니다. 파인 플레이. 몸을 날리는 서은지. 저런 실책은 조금 하지 말아야 하는 실책인데 좀 네,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책을 줄여야 되는 양팀. 뭐 어느 팀을 만나서도 실책을 줄여야 되는데 특히 오늘은 양팀 오늘 자기 틀 모두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 실책이 더 중요합니다. 저랑 또 실책이네요. 타이밍이 안 맞았죠. 네. 자, 곧바로 경남 빠르게 갑니다. 김보은 왼쪽에서 드리블 다시 가운데 다시 김보은. 자, 하지만 뒤로 밀려납니다. 다시 차분히 공을 돌리는 경남. 자, 다시 이설화 선수가 센터백으로 들어옵니다. 자, 오늘 중거리 슛 좋은 것 하나 보여줬던 이설아 선수인데요. 다시 가운데 이설아 돌파 득점. 이설아의 두 번째 득점. 자, 9-7 이제는 경남이 한 점이 아니라 두 점 앞서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는 멋진 중거리 슛이었다면 이번에는 김수정 선수와의 1-1 대결에서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감한 돌파. 최성훈 감독이 농담만 진담반으로 이설아 선수에게 네 안에 있는 악마를 꺼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좀 의지가 더 생기면 더 잘한다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좀 경기에 들어오면은 긴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네.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빨리 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언제 깰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천혜수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들어가네요. 자, 천혜수 선수가 한 두 개 정도 놓쳤거든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만에 득점이 이어졌습니다. 네, 천혜수의 득점 다시 한 점 차 9대 8이 됐습니다. 자, 전반전 이제 22분이 살짝 넘어가고 있고요. 전반전 양 팀의 탐색전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한 점 차의 승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양 팀 어느 팀도 도망가지 못하는 대결. 자, 이소라 과감한 돌파. 하지만 수비 파울. 다시 공격 이어집니다. 이소라 다시 이번엔 막혔네요. 그렇죠. 박재훈 잘 막았습니다. 지금은 이소라 선수가 한 타임 늦춰서 슛을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네. 박정훈 골킵의 선방이고요. 저렇게 이소라 선수가 중거리 슛을 이것저것 시도해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 경날개발공사의 최성훈 감독으로서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소라 선수가 또 가운데서 잘해주면 또 원민아 선수도 살아나거든요. 그렇죠. 자, 선지 돌파 좋았어요. 하지만 단순한 파울이군요. 아, 이번에 순간적인 돌파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수비하는 경남 제대로 때려야죠. 네, 김수정 막혔어요. 타이밍을 완벽하게 꿰고 있었던 김보은 바로 갑니다. 박하연 다시 가운데 이설화 김보은. 자, 다시 공이 뒤로 도는 경남 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또 손수비 걸렸습니다. 그렇죠. 천혜수 손수비 좋았고요. 그리고 석공 이수연 받았고요. 박하연 끝까지 수비 이수연 끌고 넘어지면서 경고. 그리고 박하연 선수에게 경고입니다. 자, 이 박하연 선수가 이번에 박하연 선수가 골과 경고를 바꿨습니다. 9대 8 한 점 앞서고 있는 경남 뒤져 있는 광주입니다. 김수정 다시 가운데 서은지. 자, 돌아가는데 이번엔 두 명이 밀어냅니다. 치열한 몸싸움. 자, 김보은 선수 그리고 이수현 선수 치열합니다. 자, 다시 서은지 가운데서. 자, 소리 없이 이 피봇에서 오늘 몸싸움이 치열하군요. 그렇습니다. 허유진! 허유진의 기습적인 득점. 그렇습니다. 런닝슛으로 인한 기습적인 슛이 아주 골문을 가릅니다. 런닝슛 아주 좋았고요. 박하연 바로 7m 돌을 뽑아냈고요. 레프리 타임 2분간 퇴장. 그렇습니다. 김혜진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졌고요. 네. 박하연 선수, 허유진 선수의 득점으로 킥스타트로 인해서 바로 또 박하연 선수가 7m 돌을 얻어냅니다. 네. 자, 경남이 이번 시즌 퀵스타트를 상당히 많이 시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책이 나올지라도 시도하고 있는 경남. 그러면서 찬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7m 들어. 아, 이번엔 박재훈 막아냅니다. 자, 순발력이 아주 뛰어나면서 집중력까지 보여주는 박재훈 골킥. 자, 박재훈 골키퍼가 표정이 더 많이 많아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양팀 골키퍼 7m 들어 하나씩 이제 또 다 막습니다. 9대9 동점 팽팽한 7-8위전 맞대결. 자, 아무래도 이번 경기 따라서 앞으로 2라운드 자신감 문제도 좀 연결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경남은 이번 시즌 시작 전 목표가 7승이라 그랬거든요. 7승까지는 아니어도 좀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오늘 또 승리를 필요한 경남인데 브록 잘 막아줬고요. 자, 뒤쪽 연결. 엄민아 성큼성큼 왼쪽으로 선택. 연수진 올라갑니다. 오버슛. 아, 너무 높았어요. 골대를 넘기고 맙니다. 자, 연수진 선수가 상당히 정확한 선수인데 공이 잘 안 가요. 그러게, 이번 시즌에는 유난히 연수진 선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네. 시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수진 선수의 팬들도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전나영 선수 쪽에 공이 더 많이 가요. 맞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연수진 선수가 잡았는데 이번에는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서은지 호핑. 아, 오버스텝이에요. 네. 공을 좀 늦게 떨어뜨렸습니다. 바운드 패스.
김보은 다시 패스가 좋았죠. 이설아 1대1 리버드 성공합니다. 자 토스하는 패스가 좋았던 경남 득점합니다. 그렇습니다. 박하연 선수가 수비를 몰아주고서는 뛰어들어오는 이설아 선수에게 패스 연결 아주 잘해줬죠. 네. 10대9 한 점 더 도망가는 다시 도망가는 경남 한 점 차가 다시 됐습니다. 자 전반전 26분 25초 정도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팽팽한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퇴장당했던 네. 김혜진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왼쪽으로 김혜진 올라가죠. 각을 만들면서 슛 득점. 김혜진 차분하게 각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득점하는 김혜진 선수이고요. 네. 자 각을 또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시 보시죠. 아, 저렇게 윙에서의 드리블 치는 저런 타이밍이 아주 적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완벽하게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네, 원래 또 센터백을 많이 받던 선수인데 윙에 가서 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비 파울 이제 3분도 남지 않은 전반전 10대10 동점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원민아 득점. 자 원민아의 또 스탠드슛 언더슛이 나왔습니다. 원민아 선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손목으로 네. 인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점프슛을 언더슛으로 득점을 이어갑니다. 자 원민아 선수가 올 시즌 다양한 자세에서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포착이 아주 뛰어난 그런 원민아 선수입니다. 자 왼쪽으로 김혜진 어렵게 공을 살려냈습니다. 다시 조아람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자 강경민 선수가 빠진 센터백 자리 조아람 선수가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 나인크로스죠. 하지만 그 전에 파울로 네. 먼저 이뤄집니다. 그 전에 수비 파울. 이재현 선수가 오늘 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조아람, 김수정 반대편 잘 봤어요. 맞죠? 올라가죠. 천혜수 이번에 성공. 천혜수가 두 개 실패하고 두 개 성공합니다. 자, 두 번 막힐 때만 해도 오늘 박세영이 다 막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곧바로 또 생각을 또 바꾸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11대 11. 자, 오늘 물러설 수 없는 양 팀의 대결. 자, 그대로 인플레이입니다. 어드밴티지. 가로채기 시도 하지만 공간 생기죠. 잘 줬습니다. 슛 득점. 아 이번에 레프리 타임 2분간 퇴장이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김혜진 선수인데요. 지금 박하연 선수 뒤에서 아주 강하게 밀면서 네. 2분간 퇴장을 만들어냈고요. 득점까지 그 네. 허용합니다. 그전에 또 박하연 선수가 패스를 또 잘 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박하연 선수의 또 어시스트 그리고 득점 12대 11. 이렇게 되면 광주도시공사 김혜진 선수가 지금 전반전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퇴장입니다. 네. 자 물론 왼쪽 윙을 설 수 있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 신인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다시 경남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광주 공격입니다. 왼쪽으로 한 명 부족한 광주. 자 이번엔 막히죠. 조아랑 뒤로 허유진 잡았다 놓쳤습니다. 다시 왼쪽. 올라왔고요. 자 공격해야 되죠. 아 오버타임. 자 남은 시간 이제 전반전 30초 12대 11 경남이 한 점 앞선 채 이제 전반전 얼마 남지 않은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많습니다. 이설아 이설아 득점. 한 점 더 도망가는 경남. 과감한 이설아.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이설아 선수의 발놀림이 가볍고요. 네. 자신 있는 그런 슈팅 하나하나가 득점으로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5초인데요. 광주 해결해야 되는데 조아랑 돌파하지만 심판이 있을 그리고 전반전 부조가 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엔 프리드로를 던지고 그렇죠. 전반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프리드로 김수정 선수가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조아랑 선수가 마지막에 한번 돌파를 해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수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전반전은 모두 종료됐고 이제 마지막 프리드로 간혹 이게 득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어떻게 김수정 선수 갈지요. 김수정 던졌는데 수비 맞고 그대로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전반전 13대 11
경남이 두 점 앞선 채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경남과 이 광주 대결 정말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었는데요. 자, 어떤 팀이 후반에 더 힘을 내서 돌아올지 후반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뒤에 전반전 하이라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의정부 실내체육관입니다.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너무 한눈을 팔았나? 안전모를 썼어야 했는데 준비운동이라도 해둘 걸 그랬나?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한국을 만드는 스포츠 언제나 처음은 안전입니다.
Fila.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너무 한눈에 팔았나? 안전모를 썼어야 했는데 준비운동이라도 해둘 걸 그랬나?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한국을 만드는 스포츠 언제나 처음은 안전입니다. 네, 다시 의정부 실내 체육관입니다. 2017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의정부 시리즈 3일째 마지막 날 첫 경기 광주와 경남, 경남과 광주의 경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반전 13-11, 경남이 두 점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자, 전반전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처음부터 양 팀 득점이 나오다가 또 한동안 득점이 없다가 또 득점이 나온 그런 패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각 팀 선수들의 탐색을 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기량을 보여줬다며 조금 초반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단조로운 양 팀 모두가 공격으로 인해서 실책으로 인해서 득점이 못하다가 또 원활하게 또 플레이를 이어가는 그런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자, 양 팀이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더 부담이 있는 것처럼 생각보다 빠른 템포의 전반전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공격으로 네. 인해서 득점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아직까지 몸이 완벽하게 풀어지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전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타는 선수에 막히는 모습이 나왔는데 한 두 개 막히고 또 두 개 넣었어요. 맞습니다. 네, 곧바로 만회했고 또 전나영 선수가 오른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스폰 플레이도 하나 넣었고요. 또 본인 자리에서 스폰 플레이요. 또 슛도 하나 성공을 시켰고 또 오늘은 또 경남기업공사의 이설아 선수의 모습이 자주 보이는 것이 네. 경남기업공사의 리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설아 선수가 또 득점하는 모습 자주 보이고 또 자주 이름을 말하는 선수가 그날 잘한 선수거나 맞습니다. 네, 꼭 필요한 선수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이설아 선수가 전반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광주 오늘 전반전에 2분간 퇴장이 벌써 4개나 있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광주 도시공사 선수들이 훈련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수비에서 서로의 사인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실책으로 인해서 퇴장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네. 전반전이었습니다. 자, 광주가 하여튼 부상 선수 좀 있었고요. 여기에 선수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 부상으로 이 팀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빠지면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제 광주가 좀 만들어가는 모습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분석을 해보죠. 광주가 11점 그리고 경남이 13점 앞서고 있었고 슈팅 확률도 경남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7m 드로는 광주가 1개 성공 그리고 경남이 3개를 성공했고요. 속공은 2개 똑같았고 실책은 경남이 오히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양 팀이 뭐 실책이 6개 8개지만 느끼기에는 더 많았던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양 팀 선수들이 조금 빠른 스피드 있는 공격과 스피드 있게 좀 하는 그런 면이 좀 없어서 그런지 네. 그 어느 때보다 실책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 듯한 그런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이 빠르게 가면은 실책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빠르지 않음에도 실책이 조금 더 많이 느껴졌던 그런 전반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양팀이 좀 그만큼 오늘 조심하고 부담스러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평소 모습처럼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더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좀 더 앞서기 때문에 그런 실책이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네. 득점 탑5도 보죠. 광주는 이수현 3골, 철혜수, 김혜진, 허효진 두 골씩 나눠 넣었고요. 김수정 선수가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자, 반면 경남은 김보은, 이소라가 4골씩, 원민아 3골, 전나영 2골이 네 선수가 득점을 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자, 후반전에는 모든 선수들이 또 득점을 또 많이 해줘야 되고 또 해줘야 될 선수들이 해줘야 될 텐데 어느 팀에서 그런 선수들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만 더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 여기는 의정부 실내체육관입니다. 네, 다시 의정부 실내체육관입니다. 2017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아시아 여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 브레이크 이후에 첫 번째 맞는 시리즈고요. 의정부에서 3일째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일째 오늘 첫 경기 경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후반전을 곧 시작하는 시간 앞서서 플레이가 하겠습니다. 자, 박조훈 그리고 박세영 골키퍼 비교인데 박세영 골키퍼가 조금 더 방어율이 조금 좋았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자, 후반전도 양팀 골키퍼 대결 한번 지켜보고요. 또 어느 팀이 오늘 승리를 가져갈지 후반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원민아 첫 슈팅 아니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원민아 선수 그 어느 날보다 슈팅이 조금 저조하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조금 그 어느 때보다 조금은 보이지 않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이소라 선수가 원민아 선수 대신해서 조금 많이 해주는 네. 듯해 보입니다. 살짝 원민아 선수가 무겁게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민아 선수와 이소라 선수의 콤비가 좀 같이 맞아진다면 조금 더 경남개발공사 선수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한 선수가 잘하면 한 선수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조금 안타깝네요. 네. 그렇게 두 선수가 잘해주면 김보은 선수도 피봇에서 좀 더 그렇죠. 플레이가 살죠. 그렇습니다. 자, 어페이스 파울 공격권 다시 경남으로 넘어갑니다. 이소라 왼쪽으로 원민아 빠르게 움직임 하지만 앞 선수가 넘어져 있고요. 심판은 경기를 잠시 중단시킵니다. 연수진 선수가 윙 선수인데 거의 골키퍼 앞까지 밀려서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뛰어들어가는 네. 상황에서 천혜수 선수가 살짝 밀었는데 탄력으로 인해서 조금 멀리 다이빙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이설아 다시 바운드. 연수진 올라가지 못했고요. 다시 가운데로 돌아가는 공. 왼쪽. 다시 원민아 허핑. 자, 들어가야죠. 원민아 득점. 자, 원민아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후반전 첫 득점. 14-11 석점차로 다시 도망가는 경남입니다. 자, 이번에도 원민아 선수가 완벽한 찬스를 만들긴 했지만 무거워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원민아 선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원민아 선수가 늘 항상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더 그 선수의 몸 상태가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박세영 골키퍼가 또 다리를 쭉 뻗으면서 하나 세이브를 했고요. 끊어줘야죠. 네. 하지만 경남이 끊기질 않고 있습니다. 연수진, 다시 김보은. 하지만 이제는 공을 좀 돌려야 될 것 같은 경남.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경남이 수비도 하나 하고요. 득점도 하고 있습니다. 14-11. 안쪽. 김보은 돌아섭니다. 김보은 득점. 김보은도 득점. 다시 후반에 한 점 더. 빠른 킥스타트로 또 이어가고 네. 있고요. 전에서 올라가지 못했고요.
다시 김혜진이 이번엔 가운데 센터백을 맞고요. 바운드 슛 수비 맞고 그렇습니다. 박세영에게 안깁니다. 또 빠르게 미드 속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경남 왼쪽 이설화 안쪽 또다시 김보은 열렸죠. 하지만 박종훈 멋진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자, 후반 들어서 양팀 경기 템포가 좀 빨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네. 우려했는데 후반 들어서는 또 스피드를 내주고 있는 양팀이고요. 그렇습니다. 핸드볼은 다른 종목보다 더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가야 재밌는 것 같아요. 천천히 돌리는 것보다는요. 그렇습니다. 수비도 뭐 기다리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적인 수비를 한다면 들어오는 공격자들이 조금 두려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실책이 나오고요. 그렇죠. 자, 선에서 쪽으로 열렸는데요. 이번엔 7m 들어가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레프리 타임 2분간 퇴장. 박하연 선수군요.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졌네요. 자, 박하연 선수에게 2분간 퇴장. 그리고 7m 들어오는 김수정 선수입니다. 다시 보시죠. 자, 지금은 약속된 플레이였죠. 네. 약속된 플레이로 인해서 7m 들어오를 얻어냈어요. 그리고 7m 들어오 김수정 성공합니다. 강력한 7m 들어오 김수정 득점. 15-12 광주도 후반전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도시공사가 전반 초반에는 경남개발공사 볼 흐름을 미리 차단을 해줬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그 흐름을 차단해주지 못하고 계속 흘려보내주거든요. 네. 그 때문에 마지막에 득점을 허용합니다. 자, 이번에 가로채기 시도 천혜수가 몸을 날리면서 좋아요. 볼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몸을 날리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 천혜수 선수가 지금 조금 볼에 지금 네. 자, 몸을 날리면서 다시 보시죠. 아, 민아 선수에게 조금 밑에 깔렸던 듯해 보였는데 네. 일어났네요. 다행입니다. 자, 천혜수 선수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몸 날리면서 또 공을 하나 따냈기 때문에 분위기는 다시 또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리바운드 볼 하나에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무시 못합니다. 자, 서은지가 이번에 윙으로 가서 득점. 자, 서은지와 이 김혜진 선수가 자리를 바꿨군요. 서은지의 득점. 다시 보시죠. 서은지가 윙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시 두 점차 15-13. 한 점 더 만회하는 광주고요. 네. 경남개발공사 오펜스 파울. 자, 김범 선수 오펜스 파울. 한 명이 부족한 경남인데요. 그렇죠. 자, 이제는 한 점 더 쫓아갈 수 있는 기회. 김수정 득점합니다. 자, 어렵게 공을 살려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세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김수정 네. 선수의 긴 팔을 이용해서 볼때 구석으로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15-14 이제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 명 부족한 경남. 자, 원민아 선수를 천혜수 선수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 박하연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막 들어왔네요. 네. 이제 원민아 선수 맨투맨이 풀렸고요. 다시 박하연. 자, 반대편 이 패스가 어정쩡했는데 살아 있습니다. 전나영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에 박하연 선수의 패스가 조금 불안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또 킥스타트죠. 자, 빠른 스타트. 오펜스 파울이에요. 오펜스 파울 공격권 다시 경남으로 넘어갑니다. 경남 빠른 공격. 이설아 왜 뒤를 보죠? 자, 앞에 연수진 선수가 공간을 만들어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설아 선수가 지금 네. 손가락이 조금 부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설아 선수를 벤치로 들어왔고요. 이유진 선수가 센터백에 네. 투입이 됩니다. 7번 이유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경남의 7번 이유진. 전나영 다시 가운데로 원민아. 안쪽 손수비 튕겨져 나오는 건 이유진이 따냈습니다. 살짝 혼란스러운 상황. 하지만 공격 나가지 못하는 경남. 다시 만들어야죠. 패치부 사인 올라왔습니다. 자, 파울로 끊는 허유진. 그렇죠. 자, 광주 수비 그리고 경남 공격 안쪽 다시 돌아서야 되는데 두 명 그렇죠. 애웠습니다. 이수연 선수 수비 샌드위치 수비 아주 좋았고요. 패시브 바로 던져야 되는데요. 이효진 직접 던져야죠. 반대편 실책이 나옵니다. 실책이에요. 지금 전나영 선수가 백코스 하려고 백코스 하려고 지금 네.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효진 선수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윙 쪽에 패스미스가 나왔네요. 자, 광주는 좋은 수비 하나 했습니다. 자, 다시 쫓아가야 되는 광주. 자, 허유진 선수가 전반 초반에 많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 안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허유진 선수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차례서 돌려가면서 자, 허유진 쪽으로. 하지만 루즈볼 공 따내는 경남 한 번의 패스 좋습니다. 1대1 김보은 마무리. 자, 경남의 원석공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원석공 하는 것을 박세영 골길 패스 아주 적절했고요. 자, 박세영 골키퍼도 얼마나 이렇게 한번 던져보고 싶었겠습니까. 자, 좋은 기회 그리고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17대14 다시 석점차. 점차를 좁혔던 광주가 다시 석점차 리드를 허용합니다. 김혜진 다시 뒤쪽 허유진 김수정 윙까지 공이 돕니다. 선수 페인팅 속지 않았고요. 자, 다시 물러섭니다. 그리고 패시브가 올라왔는데 안쪽 투입하지만 흐르는 볼 서은지가 오버슛 마무리합니다. 자, 행운의 공이 또 서은지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비를 경남개발공사 선수들이 수비를 잘해놓고 마지막에 리바운드 볼에서 서은지 선수에게 허용을 하면서 득점까지 네. 이어갑니다. 자, 이수현 선수가 또 잘 흘려주긴 했습니다만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 득점 성공한 서은지입니다. 자, 원민아 쪽으로 살짝 잡지 못했고 다시 시작한 경남의 공격. 17대15 2점 차입니다. 뒤에서 페인팅 좋죠. 그대로 슛. 7m 들어오는 박하연. 사다리 패스를 이용해서 역방향을 이용하는 박하연 선수. 네. 아주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으로 7m 드로우를 얻어냅니다. 자, 오늘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한 3개 정도 얻어내는 것 같아요. 7m 드로우를. 자, 그리고 7m 드로우 원미나 선수가 준비합니다. 7m 드로우 원미나 골키퍼 박재훈 원미나 득점. 7m 드로우 착실하게 하나씩 쌓아가는 원미나. 그렇습니다. 다이빙까지 하면서 박재훈 선수 머리 위쪽으로 공략한 것이 완벽하게 강하게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18대15 석점차. 자, 광주가 점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수연, 허유진 들어가는데 이거는 오펜스 파울이네요. 턴오버 다시 공격권 경남 빠르게 넘어가는데요. 자, 전남 뛰고 하지만 수비가 1차로 끊습니다. 그렇죠. 서은지가 파울로 잘 끊었습니다. 18대15 앞서고 있는 경남. 가운데서 박하연 오른쪽 이유진 다시 박하연 왼쪽 원미나. 원미나 슛 들어갔습니다. 아, 원미나 선수가 중거리 슛을 또 만들어내네요. 발이 좀 무겁지 않았나 저희가 후반 전에 들어올 때 말씀을 네. 드렸는데 역시 원미나 선수의 본 모습을 찾아오는 후반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풀스윙이 아닌데도 아주 강력했고요. 이번엔 7m 드로우 2분간 퇴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허유진 선수가 7m 드로우를 얻어냈고요. 2분간 퇴장. 이유진 선수에게 네. 퇴장이 주어졌죠. 7번 이유진 선수입니다. 경남의 7번 2분간 퇴장. 그리고 7m 드로우 19대15 넉점 차에서 7m 드로우 김수정이 준비합니다. 7m 드로우 김수정 골키퍼 박세영 성공하는 김수정. 자, 김수정도 7m 드로우 착실하게 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석점차. 그리고 한 명 부족한 경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최민수 선수가 원미나 선수를 집중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서 연수진 다시 김보훈 전나영. 자, 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남이 어떤 공격을 풀어갈지 그리고 광주는 여기서 또 막아내고 득점 하나 해야 흐름을 또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수진 왼쪽 다시 뒤에 패시브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팔로 끄는 김수정. 자, 경남이 한 명 부족할 때 이 활로를 계속 못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광주도시공사 선수들은 그 길을 네. 끊기 위해서 미리 차단해줄 필요성이 있겠고요. 이번엔 잘했죠. 빠른 공격 김혜진 가운데 돌파. 김혜진 오른쪽으로. 아 실책이에요. 실책형 광주입니다. 아 뼈 아픈데요. 자 상당히 수비 잘했고 잘 얻어냈는데 김혜진 선수가 이번에 실책이 나옵니다. 자 표정이 조금 좋지 않은데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는 오늘 경기. 자 하나하나에 또 일비할 필요가 없는 광주 선수들입니다. 김보은 들어갔습니다. 자 박지훈 선수 김보은 선수죠? 네 김보은의 득점. 박지훈 선수 가랑이 사이로 또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허유진 선수가 조금 방심한 틈을 타서 김보은 선수의 슈팅이었고요. 자 이번엔 또다시 이분과 퇴장이 나오네요. 김보은 지금은 김보은 선수인가요? 연수진 선수. 아, 연수진 선수군요. 그렇습니다. 연수진 선수가 의도적인 반칙으로 인해서 2분간 퇴장이 주어졌고요. 자, 후반전에는 경남의 2분간 퇴장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분간 퇴장 연수진. 자, 후반 들어서 세 번의 2분간 퇴장이 있는 경남 그리고 7m 들어 성공하는 김수정입니다. 박세현 골기 움직이는 것을 완벽하게 보고 지난 네. 먼저 번 칠미도 똑같은 코스를 공략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코스로 득점으로 이어가는 김수정 선수입니다. 자 2분간 퇴장당했던 이유진 선수 자리는 이소라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요. 그러나 여전히 한 명 부족한 채로 경기를 해야 되는 경남. 지금 계속 새 득점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광주도시공사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2분간 퇴장을 해놓고 2분간을 좀 잘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비는 잘했는데 공격에서 실책이 조금씩 나왔거든요. 아, 또 1대1 회인팀이네요. 열렸죠. 박하얀 득점. 자, 박하얀 선수 오늘 첫 득점입니다. 첫 득점이네요. 치미드 드로우를 많이 만들어냈고 네.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면서 첫 득점으로 이어갔습니다. 자, 먹점차 오히려 도망가는 경남인데요. 21대 17. 자, 박하얀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됐고요. 이번엔 인플레이. 심판이 수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카이플레이를 시도했는데 수비가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경남은 또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완벽한 찬스가 아니면 서둘지 않는 경남. 이설아 다시 뒤로. 자, 천천히 또 시간을 보내면서 공격 기회를 노리는데요. 자, 하지만 또 한 명이 부족할 때 너무 끌면 또 바로 패시브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이설아 자, 계속 안쪽을 노려보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김보은 나와 있습니다. 패시브 사인 바로 올라왔습니다. 네, 자 이번엔 안쪽 연결 돌아서야 되는데 서은지가 잘 막았습니다. 자 경기 흐름 김보은 막았습니다. 집중력 뛰어났죠. 네, 김보은이 곧바로 프리드롤 슈팅으로 연결했고요. 석공 빠르게 쳐내서 막아냈어요. 박세영 슈퍼 세이브. 자 이렇게 지금 광주가 넣어줘야 될 때 못 넣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넣어줘야 할 때 넣어주지 못했고 또 실책하지 말아야 했을 때 한두 개 실책하면서 지금 계속 경남개발공사에게 끌려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점은 그렇다 쳐도 계속 득점을 못하는 상황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박세윤 골키퍼 완벽한 찬스를 많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른쪽 전나영. 경남이 넉점 앞서고 있고 이제 후반전 1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연수진 실책 나왔고요. 공격권은 광주로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경남개발공사 손 맞고 사이드라인으로 나갔기 때문에 네. 자 광주는 득점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넉점차 득점이 필요한 광주. 서은지의 손수비에 걸렸습니다. 흐르는 볼 따내는 허유진. 다시 왼쪽으로. 자 김혜진 다시 천천히 공을 돌립니다. 서은지 페인팅 돌파. 아 오펜스예요. 오펜스 파울이 나오네요. 자 한 번에 길게 전나영 줬고요. 전나영 1대1 전나영 득점합니다. 자 완벽한 기회 정확한 전나영. 정말 이 선수는 소리 없이 강한데요. 경남의 팬들은 아주 좋아하고요. 작전 시간 요청하는 광주의 유석진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완속공으로 인해서 전하영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이 흐름을 깨기 위한 유석진 감독의 작전 타임입니다. 자 지금 17대 22 5점 차 그리고 남은 시간은 14분 10초. 자 이렇게 되면 경남이
2015년 시즌 승점이 하나도 없었고 작년 시즌 없다가 마지막에 이 광주와 비기면서 귀한 맞습니다. 일점을 얻었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더 멀리 가야 돼요. 제가 날짜 계산기를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1061일 전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것도 2014년 5월 1일인데 하필이면 또 이때가 광주도시공사의 경기였어요. 자, 그때 마지막 승리,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데 오늘 이긴다면 1061일, 무려 1000일을 넘어서면서 승리가 1000일 넘어서는 승리의 기억인데 자, 오늘 경기 그 승리의 기억을 소환할 수 있을지 아마 그때 뛰었던 경남 선수는 아마 연수진 선수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하연 선수나. 그렇습니다. 네. 자, 한번 또 오늘 경남이 그 천일의 저주를 풀어내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또 많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이제서야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허효진 오른쪽 천혜수 그리고 가운데 김수정. 자, 무엇보다 일단은 득점이 필요한 광주인데요. 김수정 득점하네요. 김수정 강력한 중거리 슛. 김수정 후반에만 다섯 골을 퍼붓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수정 선수도 분명히 능력 있는 선수예요. 중거리 슛이 아주 좋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 저조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서야 꺾어 바운드로 깊숙한 슛이 나옵니다. 네. 22-18 역점차. 아직은 경남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 페인팅 김보은 마무리. 박하연의 페인팅이 살아나고 있고 김보은은 차분하게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박하연 선수의 몸 페인팅, 1대1 페인팅이 아주 멋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뭐 경기 결과 상관없이 경남에는 숨은 MVP 박하연입니다. 자, 왼쪽으로 연결 올라갑니다. 슛! 이번엔 득점 인정. 김혜진 선수죠. 김혜진의 득점. 후반전 첫 득점입니다. 그러나 점수는 여전히 넉점 차. 23-19. 17분 30초. 왼쪽. 자, 경남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앞서고 있는 상황 참 오랜만일 텐데요. 그렇죠. 자, 리드를 어떻게 지켜나갈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리드를 지켜나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민아 돌파. 원민아 수비 파울입니다. 단순한 파울로 이어졌죠. 자, 김혜진 선수가 가로막았는데 김혜진 선수가 또 가로막는 순간 조금 철렁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두 번의 퇴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원민아 빗나갔네요. 골포스트 맞고 옆으로 나갑니다. 자, 박정훈도 속았던 장면이었는데요. 자, 득점 기회, 쫓아갈 수 있는 기회, 좁힐 수 있는 기회, 광주입니다. 하지만 공은 다시 뒤로 돌고요. 서운지 그리고 가운데 김수정, 왼쪽에 허유진 선수가 있는 광주의 공격. 김수정. 자, 지금 뭐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광주인데 패시브 사인 올라왔습니다. 아, 허효진 슛 뜨고 말았습니다. 자, 패시브가 올라가기 전에 패스가 좀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확실하게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역시 훈련 양이 좀 없었구나 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훈련 양 그런 거는 보통 이제 경기 후반 넘어가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실책도 그렇고요. 자, 김보은 다시 뒤쪽 가운데로 원민아. 다시 원민아. 원민아 바운드 슛. 이번엔 박정훈 막았습니다. 그렇죠. 단조로운 슈팅이었고요. 자, 리바운드 광주. 나가봐야죠. 자, 빨리 가봐야죠. 득점할 수 있는 기회. 김혜진 직접 뒤쪽으로 허유진 윙에서 천혜수 이번에 또 막힙니다. 막아내는 박세영 골키퍼. 자, 박세영이 천혜수를 거의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혜수 선수의 타이밍이 박세영 골키퍼이 막을 수 있는 그 타이밍과 너무 네. 딱 맞아 떨어져요. 천혜수 선수가 조금 더 움직이면서 뛰어들어가는 타이밍이 좋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민아 중거리 슛 나왔습니다. 원민아 중거리 언더 슛. 다시 다섯 점 차 만드는 경남. 권민아 선수 전반전에도 후반에 들어가서 저렇게 점프슛, 언더슛으로
득점이었는데 후반에도 네. 똑같은 상황으로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상당히 변칙적인 슛 동작입니다. 그렇죠. 득점 만들어내면서 다시 5점 차. 자, 이러고 보니까 또 최성훈 감독 올 시즌 시작할 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한 팀만 물고 늘어지겠다. 자, 그 팀이 어디였는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오늘 분위기 보니까 그 팀이 광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찬스죠. 김혜진 슈팅. 하지만 7m 도를 얻어냈습니다. 김혜진 선수가 빈 공간을 윙도 아니고 피벗도 아닌 그 위치에서 네. 아주 적절하게 잘 받아 먹으면서 7m 드로우가 주어졌습니다. 자, 경남이 골키퍼를 교체합니다. 이가희 선수가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이가희 골키퍼. 골대가 꽉 차 보이는데요. 김수정 성공하네요. 김수정의 7m 드로우 성공. 후반전 여섯 번째 득점 김수정. 점수는 다시 넉 점 차. 그리고 남은 시간은 9분이 남았습니다. 4점과 3점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는 많았는데 그것을 네.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경남이 2분간 퇴장을 한 명씩 나가줬거든요. 맞습니다. 자, 하지만 기회는 더 있는데요. 이번에 슈팅, 이번엔 김혜진 선수 아쉽게 발에 맞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경남 이번엔 또 행운이었고요. 20-24 아직까지 광주에게도 기회는 많습니다. 경남 안심할 수 없는 경남. 아, 가로채기 땄고요. 이수현 선수가 잘 가로채기 했고요. 조하랑 1-1 점프 득점합니다. 채공 시간이 좋은 조하랑. 오랜만에 첫 득점이 네. 조하랑 골. 조하랑 선수의 첫 득점입니다. 오늘 경기 첫 득점, 이것도 오랜만에 또 득점입니다. 맞습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에 많이 투입이 못 됐는데 첫 득점으로 네. 이어졌고요. 이렇게 속공으로 인한 득점으로 인해서 광주도시공사 선수들의 분위기가 조금 더 활발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네. 좀 반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분위기를 또 감지했는지 최성훈 감독이 작전 시간을 또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즌 최성훈 감독의 작전 시간은 오늘 경기뿐 아니라 계속해서 승부처에서 많이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어요. 그만큼 팀이 잘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세 득점 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숫자인데 네. 경남개발공사 선수들 이렇게 또 광주도시공사가 야금야금 쫓아온다면 또 알 수 없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성훈 감독으로서는 선수들에게 방심하지 말라는 주문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광주도시공사는 지금 또 살짝 또 분위기가 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조하랑 선수의 투입으로 인해서 반전이 될 수 있는 요 시점이 돼야 됩니다. 네. 이 조하랑 선수가 윙에서 또 빠른 포지션인데 지금 센터백에서 또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조하랑 선수의 투입이 또 어떻게 경기 흐름을 가져갈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24-21 경남 석점 앞선 채 공격으로 다시 경기 이어집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8분입니다. 자, 8분에 승부가 가려질 텐데요. 박하연 오른쪽으로 이설아 다시 박하연. 원민아, 원민아 슛 득점! 들어갑니다, 원민아. 물러서지 않는 경남개발공사. 원민아 후반에만 5점, 오늘 경기 8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주 센스 있는 슛이었습니다. 네. 조하랑, 그리고 윙쪽으로 천혜수 이번에는 성공하네요. 자, 천혜수가 계속 막혀도 위축되지 않고 계속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찬스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군요. 어쩔 수 없이 던지는데 조금 더 움직임이 윙에서는 좀 성큼성큼이 아니라 좀 잔발로 좀 뛰어들어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간이 좁거든요. 네. 센터나 백보다는 그런 발놀림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조금 더 뒤에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코너에 좀 박혀있는 것이 좀 좋을 듯 네. 싶어요. 자, 다시 석점 차. 남은 시간은 이제 7분입니다. 자, 경기가 상당히 팽팽해졌고 긴장감이 흐르는 경기로 변했습니다. 남은 시간 7분. 이설아, 원민아 막아냈어요. 아, 박정훈. 그리고 그 공이 광주 선수에게 떨어집니다. 조하랑 가운데 뒤로. 그리고 김수정 안쪽. 이수영 수비 좋았고요. 수비 파울. 그 전에 파울로 이어졌습니다. 네. 자, 필드 레프리 쪽에서 이번엔 파울을 선언합니다. 가운데 조하랑. 점수 석점차.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양팀 모두에게 충분한 시간. 슛 막았어요. 약해요. 위력 없는 거 하지만 공 살려냈는데 수비 파울.
김민지 선수가 파울로 끊었군요. 25대 22 석점차. 시간이 충분한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흘러갈수록 앞서고 있는 팀이 유리해집니다. 그렇죠. 자, 경남 오늘 응원단까지 왔는데 1061일 만에 승리를 거둘지 아니면 그 승리의 행진을 저지할지 이제 6분 정도도 채 남지 않은 오늘 경기입니다. 원미나 다시 이설아. 자, 뒤로 물러서면서 천천히 직공으로 공격 기회를 만듭니다. 이설아 페인팅 다시 윙으로 하지만 흐르는 공 뺏기진 않았습니다. 곧바로 패시브가 나오죠. 김보은 쪽 원핸드 캐치 김보은 득점. 아, 김보은 원핸드 캐치 아주 절묘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원미나 선수와 둘만의 사인으로 인해서 콤비 플레이가 아주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런 슈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덟 번째 득점 김보은. 그리고 점수는 다시 넉 점차. 남은 시간은 이제 5분 5초입니다. 허유진 왼쪽으로. 이제 광주가 조금 더 급해질 텐데요. 자, 광주가 이 흐름을 끊어내고 점수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김혜진 돌파. 김혜진 마운드. 단순한 파울이죠. 네. 자, 어떻게든 7m 드로우라도 노려봤었는데요. 수비가 단순한 파울로 끊습니다. 넉점차. 이제 남은 시간은 4분 30초. 조아랑. 조아랑 돌파. 조아랑. 하지만 박하연이 파울로 또 끊습니다. 패시브 걸로 왔습니다. 허유진 그리고 윙에서 천혜수. 천혜수 쪽으로 또 찬스. 들어갑니다. 득점합니다. 천혜수 득점. 자, 천혜수가 또 해주면서 다시 석점차. 천혜수 선수도 상당히 어깨가 무겁겠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찬스가 네. 계속 천혜수 선수에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백에 허유진 선수가 왼손이 아닌 오른손 제비이기 때문에 저는 찬스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쪽 또다시 또 열렸죠. 김보은 마무리. 김보은 오늘 경기 아홉 번째 득점. 그리고 시즌 아홉 18번째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시 조금 전에도 포메이션이 원미나 선수와 잘 됐기 때문에 또 한 번 그 포메이션을 이번에는 원미나 선수가 아닌 박하연 선수와의 또 콤비가 아주 네.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자, 다시 뒤쪽으로 조화랑. 이제 급한데요. 윙에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김혜진 선수 득점. 27대 24 석점차. 남은 시간 3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자,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광주는 빨리 한두 점 차로 더 좁혀야 되고 경남은 점차를 유지 혹은 더 벌려야 됩니다. 자, 흐르는 볼 뺏기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뒤로 박하연 돌면서 하지만 조화랑이 파울로 끊습니다. 다시 박하연. 시간을 최대한 보내고 공격 또다시 김보은 쪽으로. 이번엔 7m 들어오군요. 7m 들어올라다니는 김보은. 아, 광주도시공사 선수들 지금 똑같은 걸 세 번을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네. 미리 좀 손들고 수비를 해야 됩니다. 김보은 차분하게 마무리. 오늘 경기 10번째 득점. 자, 김보은은 두 경기 연속 본인의 시즌 득점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김보은 선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점수 넉점차. 남은 시간은 이제 2분. 이수연 돌면서 득점. 이수연 후반전 첫 득점. 다시 석점차 28대 25. 자, 석점. 이제는 점수 차가 조금 커 보이긴 하는데요. 자, 광주가 자, 끝까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경남이 승리를 가져갈지. 2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설아 다시 전나영. 박하연 슛. 박종훈 막았습니다만 수비 파울이군요. 그렇죠. 슈팅 때리기 전에 먼저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시간. 시간 사인이 올라왔고요. 시간은 광주 경남이 더 유리한데요. 안쪽 이번에 막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이걸 또 뺏어냈습니다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남은 시간 1분 10초. 빠른 공격 필요한데요. 허유진 다시 천에서 이번에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 뒤쪽 조하랑. 조하랑 슛 막아내는 박세영 골키퍼. 네, 사이드 라인으로 나갔기 때문에 광주도시공사 볼로 다시 이어졌고요. 자, 28대 15 이번은 슛도 막았어요. 박세영 슈퍼 세이브. 승리를 확인하는 멋진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응원단 일어나서 승리를 지금부터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유진 선수가 기습적으로 슈팅을 노려봤는데 박세영 네. 골키퍼 아주 집중력 잃지 않고서는 아주 멋진 선방이었습니다. 자, 남은 시간 30초. 경남의 1061일 만의 승리가 눈앞에 왔습니다. 전나영 스카이 시도 원미나 스카이까지 끝까지 플레이하는 경남개발공사. 마지막까지 멋지게 플레이를 해줍니다. 또 마지막까지 막아내는 박세영. 이번에도 또 막았어요. 박세영 오늘 극강의 방어력을 보여주면서 경남의 승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2초, 1초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광주도시공사와 경남개발공사, 경남과 광주의 경기 1061일 만에 경남이 무려 승리를 거둬갑니다. 아, 저렇게 승리를 확신을 네. 했기 때문에 또 오늘 저렇게 응원단이 또 함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경남개발공사 선수들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습니다. 자, 1061일이면 지금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근 4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드디어 승리를 거두는 경남개발공사. 자, 지금 12번 권은희 골키퍼. 권은희 골키퍼도 아마 그때 있었던 있지는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MVP 원미나 선수에게 주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역시 언니의 해결을 독특히 해줬던 후반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남의 승리도 1061일만, 경남에서 MVP가 나온 것도 1061일은 아니군요. 작년에 무승부 때 MVP가 나왔으니까요. 자, 경남이 이렇게 광주를 잡으면서 정말 감격의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렇게 첫 승을 한 경남개발공사 선수들 즐거움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남 충분히 오늘은 많이 누리고요. 이제 남은 2라운드부터 더 열심히, 그리고 상대 팀들을 더 위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 이 광주 오늘 잘 싸웠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훈련량 그리고 부상 선수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상승세를 한번 또 탄다면은 또 더할 나위 없는 무서운 팀으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2라운드 때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경남의 1061일 만에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 여기서 중계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남은영 해설위원이고요, 캐스터 박재범이었습니다. 의정부 실내체육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요동치는 나의 심장.